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열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죠. 이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이 있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열성 지지층, 소위 대깨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재판부, 여러 가지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재판부 또 정경심 재판부 등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와 협의를 거친 다음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죠.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 문제는 이낙연 대표는 협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사면론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들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낙연 사퇴를 정식으로 외치고 나섰습니다. 또 이번에는 정세균 총리가 어제는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그 의사들을 구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세균 총리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지층들이 거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권이든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나오는 현상입니다만, 이제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청와대는 정책만 챙기겠다. 소위 진흙탕 싸움이 될, 정권 말기가 되면 여러 가지 선거까지 얽히게 되면 이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서 거리를 두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대깨문들과 결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는 그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국면 전환, 국민 대통합, 이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방향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벌써 또 나온 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뭐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두들 국민 통합, 뭐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인데, 하지만 대깨문들의 반대, 반발은 더 심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극렬 지지층들에 의존하는 정치가 일견 쉽기도 하고 효과적이죠. 원팀을 내세우면서 단결도 되고요. 극렬 지지층을 통한 정치,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이 팬덤 정치가 효과적일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 진영이 느슨할, 결속력이 느슨할 경우에, 상대 진영이 비록 좀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결속력이 느슨한, 좀 분열될 우려가 많은 이런 상황일 때 효과적입니다. 단결해서 뚫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대세가 우리 쪽에 있을 때는 팬덤 정치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이 극렬 지지층들이 변신을 해야 될 상황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족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친문 지지층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거의 뭐 당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친문 지지층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간단합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위 대깨문들이 앞으로 어떤 조직으로 변해갈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같은 극렬 지지층들, 소수긴 하지만 매일 몰려다니면서 이 SNS상에 상대를 공격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추겨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강성 지지층들이 어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정면 어제도 공격을 이어갔고, 거기에다가 정세균 총리가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사들을 구제하겠다,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실기시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또 민주당 게시판이나 친문 성향의 온라인 그 커뮤니티 등에서 정 총리가 적폐들과 공생하려 한다, 왜 이기적인 의사 집단에 굴복하느냐, 사퇴하라,
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깨문들은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가 유튜브상 생중계가 됐죠. 그 생중계되고 있는 그 유튜브상에 대화창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댓글을 올리면서 거기서 노골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당장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옮겨라. 사퇴하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져 공격성 댓글들이 이어졌고 또 뭐 일부 시민단체는 민주당사를 진입을 해서 이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깨문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자신들의 위력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추미애를 차기 대권 후보의 10%대로 만들자. 그 다음 당대표로 박주민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대깨문들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너희들 당대표도 바꿀 수 있고 차기 대권 후보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사실은 소수지만 그 강력한 자기들의 활동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도 의사국가고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도 이 사면에 대해서 그 친여 지지층, 자기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어제는 설득 작업을 나섰습니다. 이 자기는 정말 정치적 계산 없이 진심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걸 제안을 했다. 이 지지층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니까 자신도 예상한 수준 이상의 이 저항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뭐 과거에 친문 지지층에 대해서 상식적인 분들이다. 또 당의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치의 양념 같은 존재다 이랬죠. 그래 하면서 그 친문 지지층의 등에 업혀서 정치를 해왔죠. 국정 운영을 해왔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친문 지지층에 거꾸로 이제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됐는데요. 사사건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난 네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기면서 이 강성 지지층들의 이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활약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 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 누구 판사군, 교수건, 뭐 국회의원이건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댔고요. 자기들 편이라고 하면 뭐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이런 댓글 작업들로 강성 지지층들이 위력을 발휘해 왔죠. 뭐 심지어 민주당이 이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선거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비례위성정당, 총선전에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 당원 투표로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강행을 합니다. 그 투표를, 전 당원 투표를 할 때도 이 강성 지지층들이 여론조작, 여론을 몰아가는 것을 믿은 거죠. 또 얼마 전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당원을 바꿀 때도 또 당원 투표를 합니다. 당원 투표 이길 자신이 있었죠. 왜? 이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이 또 여론을 몰아줄 테니까요. 여론몰이에 앞장설 테니까.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을 이용을 하다가 이제는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배신하느냐, 우리를 이제 뭐 버리려 하느냐,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이런 극렬 지지층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민주당의 지금 압도적인 이 지금 의회 다수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오만, 국정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 지지층은 앞으로 갈수록 갈등은 더 커져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야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권은 아직도 단결력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분열될 위기가 많습니다. 또 지금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 가장 큰 실정은 코로나, 부동산, 지금 검찰 장악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아직 내기에는 아직도 야권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야권은 더 내려놓고
조그만한 기득권이라도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고 또 더 이런 뭐 극렬 야권도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보다는 그런 활동보다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가급적이면 중도층을 겨냥한 행동이나 언행이 필요하다. 그럴 때다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와의 그 단일 후보 문제라든지 또 오세훈 나경원이 뭐 안철수의 겨냥해서 또 후보 단일화를 먼저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하게 비치는 부분들은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지율에서 다소 뭐 앞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 초반으로 내려올 이런 위기에 있긴 하지만 절대로 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다. 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략을 짜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